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뭐 TV라든지 어떤 유튜브에서 뱀을 보면 뱀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날름날름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징그럽죠. 그런데 이 혀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. 어떤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고 어떤 경우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. 그 섞어서 한다는 것이죠.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진리를 믿기도 하지만 또 거짓을 쫓아가기도 합니다. 이것이 바로 뱀의 두 혀예요. 우리는 진리만 쫓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뱀의 혀 같은 날름거리는 세상의 유혹을 돕고 거짓을 쫓아가서 환상을 쫓아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이 뱀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데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해요. 한 입으로 편리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. 이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 뱀을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라고 할수 있는데 이단들이 있잖아요. 이단들이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단들은 뱀의 혀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말해주면서도 또 거짓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짬뽕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.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복도 받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? 그걸 뭐라 그래요?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인데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. 독사가 뱀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. 좋은 말을 해주면서도 그 좋은 말 속에는 거짓이 있다고 말해요.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, 세상의 이론들을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아, 진리를 말하는구나. 그것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. 진리에 반하는 거짓이 섞여 있는가를 봐야 돼요.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갈 때 진리와 거짓을 섞어버리면서 섞어서 미혹하는 사람은 절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. 마귀가, 독사가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.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하느냐?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. 왜 그랬습니까? 말은 잘하는데 자기들이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. 그것이 바로 진리와 거짓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.